네, 이기광의 가요광장 3부 걸스데이 기대해 와 함께 시작해봤습니다. 3, 4부에는 대놓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 얘기하는 코너죠. 광스토랑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리돌 대표 아이콘의 송윤형씨와 먹방돌 대표 아이콘의 구준혜씨 함께 할 거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문서 양식 예스폼, 문서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아몰, 디지털 인쇄 모든 것 에드피아몰, 실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아몰, 에드피아몰, 에드피아몰. 인쇄는 쇼핑이다, 에드피아몰.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아, 시원해. 어깨 뭉침 타파, 안마기는 제스파. 허리 수심 타파, 안마기는 제스파. 무릎 시린 타파, 안마기는 제스파. 부위별 맞춤형 안마기로 피로 타파하자. 안마기는 제스파. JS 안전 방충망, 미세먼지 방지, 벌레 막아 방충, 안전하게 방법, 어린이 추락 방지, 사방을 지키니 JS 안전 방충망. 방지, 방충, 방법, 추락 방지까지 우리 집 사방을 지키는 JS 안전 방충망. 영기 엄마, 영기 아빠 암 수술은 잘 끝났어? 암은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아, 걱정이야. 암 치료 후 관리 서비스 못 들어봤어? 응? 그게 뭔데? 세컨드 닥터. 이름이 뭐라고? 세컨드 닥터. 지금 바로 세컨드 닥터를 검색하세요. 우리 가게 우리 제품을 알리는 기가 막힌 방법 어디 없나? 메추럴라 리뷰, 맛집 레뷰 레뷰, 블로그 인스타 홍보 레뷰 레뷰, 유튜브 입소문 레뷰. 리뷰가 필요할 때 레뷰하라. 70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SNS 마케팅 레뷰. 대자연이 빚어낸 프리미엄 케어 제나셀. 피부 가장 깊은 곳부터 차오르는 자신감, 여자의 삶을 다시 꽃피우다. 프리미엄 시크릿 케어 제나셀. 이기광의 가요광장. 안내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기광의 가요광장에서는 군침이 뚝뚝 흐르는 음식 이야기와 입맛이 싹 도는 레시피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니 빈속이신 분들은 그냥 듣지 말고 뭐 먹으면서 드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예, 배고프다고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맛있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광스토랑,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를 빛내주기 위해 이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대표 요리돌과 먹방돌이시죠. 아이콘의 송윤형, 구준혜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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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타 무슨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또 뵌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DJ와 게스트로는 또 처음 만나네요. 그러네요. 그때는 MC 오셨는데 예, 요새 뭐 노래랑 춤보다는 MC 위주로 네. 진행 쪽을 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각자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기광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의 윤형입니다. 와우, 와우. 윤형 씨.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구준해입니다. 와우, 구준해. 좋습니다. 자, 오늘 요리돌과 먹방돌 대표로 나오셨어요. 아이고야. 요리돌 송윤형 씨. 네. 아, 지금 개인 너튜브까지 하고 있죠. 아, 그렇죠. 네. 송슐랭 가이드. 송슐랭 가이드 7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오, 그래요? 네, 송슐랭 가이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윤형입니다. 엄청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요리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아, 뭐 태어날 때부터 잘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네, 네, 네. 네. 네, 아시네요. 거짓말. 아, 왜냐면 태어날 네. 때부터 잘하는 건 없어요. 아, 사람은. 네, 그럼요. 응애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예. 네. 언제부터 관심 가졌냐면은 네. 이제 선배님도 아실 거예요. 연습생 때는 항상 이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조금씩 요리를 시작하게 돼서 어허?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와,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70만 구독자라뇨. 와. 감사합니다. 네. 요리 외길 인생도 아니신데 지금 춤과 노래를 겸업을 하고 계신데 아,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자, 고깃집 아드님이시라고. 네, 저희 어머니께서 한 자리에서 한 20년 정도 고깃집을 하셔가지고. 네, 고깃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모님께 약간 음식 솜씨를 좀 물려받으신 건 아닌가요? 아, 뭐 부모님한테 딱히 이렇게 배운 건 없지만 아, 그 뭔가 그 센스는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어깨 너머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보니까 그 네. 음식하는 그 센스라든가. 네네네. 그 보는 것만으로도 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그 미나리 듬뿍 들어간 오리탕 집을 하셨었는데요. 오, 맛있겠다. 저도 그 우리 윤형 씨만큼은 아니지만 네. 요리를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아, 조예가 깊으시구나. 아, 조예가 깊지 않아요. 아주 얇습니다. 얕은데 아, 나쁘지 않다. 아마 요 정도. 예. 고깃집 아들이라면 또 이제 고기를 굽는 실력도 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제 동생들이 많습니다. 멤버 중에 네. 제가 거의 형 쪽에 축하는 편이라. 네네네. 근데 제가 고기를 굽습니다. 고깃집 가면. 아. 네. 왜요? 동생은요. 네네. 준혜가 거의 막내거든요. 네네네. 고기를 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하. 네. 근데 또 제가 굽는 게 맛있고 네. 아하. 남이 굽는 걸 잘 못 봐요. 제가. 아, 아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고기는. 맞아요. 그렇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항상 구워서. 제가 굽고 싶은데 구울 틈이 없습니다. 아, 네. 아 맞아요. 확실히 뭐라고 하나요? 그 네. 육즙을 가두는 스킬이라고 하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확실히 윤영 씨가 좀 남다르신가 봐요.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아 뒤집는 타이밍. 네, 뒤집는 타이밍이나 네네네. 애들이 딱 어느 정도 먹었다 네. 이런 바로 올려줘야 돼요. 아하. 네, 이게 또 끊기면은 흐름이 끊기면 안 되죠. 중요하죠. 이거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도 센스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준혜 씨 좀 동감하시나요? 네, 윤영 형이 고기를 참 잘 구워요. 네, 네. 네. 준혜가 잘 먹어요. 아. 네, 제가 또 잘 먹고요. 아, 타이밍 좋게 잘 드셔주시고, 네, 맞습니다. 타이밍 좋게 잘 구워주시고.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준혜 씨는 또 먹방돌로서 또 송윤영 씨가 해준 음식 많이 좀 드셔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땡큐브 콘텐츠로 이제 저한테 이제 요리를 해주는 콘텐츠가 꽤 있었는데 다 맛있었어요. 다 맛있었는데 네네. 제일 맛있었던 거는 그 마파라면이라고. 아~ 마파라면? 네, 마파두부랑 네. 이제 라면을 섞어서 만들어줬었는데 네. 살짝 일본식 라면이죠? 네, 일본식으로 약간 만들어줬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네. 약간 그 일본 마보맨 돈코츠 라면처럼 약간 아니요, 국물이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살짝 마파두부 라면인데 마보맨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볶음면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그거에 가깝죠. 꾸덕꾸덕 네. 느낌. 퍽한 느낌? 어 아, 그런 네. 레시피는 본인의 머리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뭐 박 선생님의 노트북을 뭐 아. 이렇게 참고한다든지. 아 참고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네네. 제가 만드는 요리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냥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걸 잘하거든요. 이거 대박이다. 네. 이 자취생분들의 마음을 거기서 후벼 파셨구나. 그래서 70만이 됐다. 야 이거 네. 정말 대단하신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예. 마파두부면 네. 아 너무 맛있을 네. 것 같은데. 자 솔직히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아 이거는 조금 아쉬웠다. 뭐 약간 이런 음식이 조금 있을까요? 그런 게 네. 있나요, 준혜 씨? 그나마 하나를 뽑자면은 있어요? 네.
라볶이가 좀 아쉬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다른 것들은 거의 아 이런 말 상위를 이렇게 네네네. 쳤는데 그 라볶이는 그냥 제가 기대했던 게 있었어가지고 아 어떤 맛을 네. 기대하셨어요? 제가 또 라볶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네. 그냥 그 딱 그 누구나 라볶이라고 딱 들었을 때 네. 떠오를 수 있는 그 맛 있잖아요. 대중적인 그 맛. 네, 조금 매콤하면서. 약간 싱거웠었어요. 아, 그 저는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준혜는 항상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만 아, 네. 저는 좀 건강한 거. 아,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요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프레시한 거. 네, 그래서 좀 입맛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하. 네, 다음에 자극적이게 해줄게요. 네, 살짝 네. 그냥 조금 싱거웠다. 네, 이 정도. 네. 그래도 진짜 맛있었던 것 중에서 그나마 조금 아쉬웠다잖아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윤영 씨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콘 내에서 가장 잘 먹는 멤버는 누굴까요? 아, 누가 말해도 이건 준혜라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진짜 맛있게 먹어요. 아, 맛있게. 네. 그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네.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네네. 잘 먹는다고 해서 네. 많이 먹는 줄 알아요. 오. 근데 양은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인데 대신 그 양을 좀 맛있게 잘 오. 없애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없애버리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 준혜 씨 고기는 혹시 드시면 얼마나 드세요? 고기요? 네. 고기요. 그래도 뭐 보통 그 일반적인 한간 먹나요? 600g? 600g 600 배고플 땐 600g 먹는. 어, 많이 먹네. 아, 근데 600g이... 이게 갈비면은 600g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뼈, 이제 뼈 무게까지 있으니까. 생은 근데 막 좀 물려서 많이 못 먹었어요. 네. 혹시 라면은요? 라면은 한 개 반? 어? 그럼 진짜 그냥 네. 일반 남성분들이 맞아요. 네. 맛있게 먹는 정도인데. 아, 맞습니다. 근데 준혜가 먹는 걸 보면요, 네. 얘는 한 라면 다섯 봉지도 먹을 만한 그런 아, 스킬로 먹거든요. 뭔가 그런 퍼포먼스가 있구나. 되게 맛있게 좋아요.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준 씨도 그러거든요. 예. 준혜한테 요리를 많이 해줘요. 아, 맞아. 네. 요리를 해줬는데 네. 그 사람이 또 맛있게 먹어주면 또 그만큼 맞아요. 행복하고 네. 좋을 때가 없잖아요. 오, 맞습니다. 좋습니다. 고깃집 아드님이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고깃집에서 다 같이 멤버들이랑 회식을 한다. 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좀 결제가 될까요? 아, 저희 가게는요 한우라서요. 아하. 네, 한우라서. 예. 아, 모르겠네요. 네, 한 돈 100만 원 정도 나오지 어이구. 않을까. 그러면 네. 혹시 부모님 가게에서 같이 네. 회식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 예전에는 네. 있습니다. 어, 네. 그래요? 네. 최근에는 다 모일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또 시국이시고 이제. 네. 맞아요. 예전에 많이 갔었죠. 네. 그래서 한 돈 100만 원씩 긁으셨던 네. 아, 그런 소소한 기억. 네, 맞습니다. 예, 맛있었으면 됐죠. 그게 다 이제 근육과 몸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또 윤영 씨가 그러면 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요? 네. 저는 의외로 네. 좀 서구적으로 생겼지만 네네. 그래도 한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한식이 네. 또 속편하고 좋죠. 네. 앞에 김치찌개. 서구적으로 생겼지만 왜 들어가는 거야? 아, 근데 내 어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 머리도 노랗게 네. 좀 하얗게 백발로. 지금 좀 외국인처럼 한 거 예, 같아요. 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혜 씨는요? 저는 이것저것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네네. 돼지갈비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양념? 양념, 네. 양념된 거. 그래서 돼지갈비 찜도 되게 좋아하고, 아하. 그냥 양념 돼지갈비도 좋아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지금 이 아, 점심 시간 때 이거 네. 먹는 얘기하니까 계속 약간 침이 네. 고이는 것 같아요. 네. 아, 또 지금 그래도 가장 먹고 싶은 음식 하나만 되라면? 아, 저는 준혜가 이렇게 갈비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매운 소갈비찜이 먹고 싶어요. 오, 아, 맛있죠. 먹고 싶다. 저도 연습생 때 그거 진짜 네. 많이 먹었어요. 아, 자극적이고 네. 네. 매콤하고. 또 준혜 씨는요? 저는 그 아브라 소바가 먹고 싶습니다. 아, 아시죠? 아, 알죠. 네. 오. 한때 이제 네. 꽂혀서 많이 드셨었어요. 꽂혀서 네. 콘서트를 할 때 많이 먹었었어요, 해외에서. 네. 어허. 저희는 일본 가면 무조건 그거 먼저 네. 먹고 갑니다. 좋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하는 코너 광스토랑 오늘 주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바로
PC방 음식입니다. 자, 예전에는 당구장, 짜장면, 만화빵, 라면 이런 게 인기였으면 요즘은 PC방 음식이 대세더라고요. 자, PC방 음식 중 뭐가 제일 맛있는지 맛깔나는 설명과 함께 보내주시거나 PC방 음식 꿀조합 추천도 좋고요. PC방 음식 먹다가 생긴 에피소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8910으로 PC방 음식에 대한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게요. 어떤 곡을 좀 들었으면 좋을까요? 어떤 원하는 글쎄요. 곡 있나요? 아니요, 윤형 씨가 골라주세요. 어떤 곡이요? 여기 저는 곡이... 이 곡이 갑자기 듣고 싶어요. 어떤 곡이죠? 아이콘의 왜왜 왜. 아, 왜? 아, 왜. 듣고 why, 오겠습니다. Why, why. 네. 사랑했어, 사랑으로 인연했어, 연인으로 이별 없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실 아직도 거짓말 같죠. 활짝 웃으며 올 것만 같죠.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 지켜주지도 못했지 너란 것 빨갛게 불타오르던 우리 모든 게 하얗게 제만 남았죠. 사랑했어 사랑으로 인연했어 연인으로 아름다운 사랑 꽃을 피웠는데 소리쳐도 눈에 뜨면 사라지죠. Yeah. 왜 네가 있을 때 자리가 했던 것 같아 난 몰랐을까. 왜 모든 것들을 잃고 난 후에 소중함을 알게 될까. 결국 이 지경이 꼬리지 나란 놈 지켜주지도 못했지 너란 것 빨갛게 불타오르던 우리 모든 게 죄만 남았죠. 사랑했어 사랑으로 인연했어 연인으로 아름다운 사랑 꽃을 피웠는데 웃음은 왜 울음이 돼 님의 잔남이 돼버린 그때에 이별 없이 영원할 줄 알아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조금 더 네 모습을 담아뒀을 텐데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아,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크, 감사합니다. 왜왜왜 아이콘의 왜왜왜 듣고 왔습니다. 이기광의 가요광장 광스토랑 오늘의 주제 바로 PC방 음식입니다. 네. 요즘 PC방에 음식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너티브 크리에이터 분들도 약간 네. 그걸 주제로 많이 하시고요. 메뉴도 진짜 다양합니다. 라면뿐만 아니라요 짜게치, 또 비빔라면, 김치볶음밥, 타코야끼, 소똑소똑, 만두, 피자, 야. 떡볶이 등등등 안 되는 메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PC방 그래도 어렸을 때 좀 가셨었나요? 아 어렸을 때는 뭐 그쵸, 다녔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PC방의 음식 메뉴가
이렇게까지 다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다들 컵라면 먹었던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냥 네. 뭐 짜 땡땡 네. 뭐 컵라면 네. 그리고 그냥 네. 라면 뭐 이렇게만 네. 먹었었던 뭐것 같은데. 핫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요새 이렇게 좀 소개드렸던 메뉴 중에 네. 먹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어떤 메뉴 좀 가장 드셔보고 싶으세요? 저는 그 고추기름 가득한 김치 볶음밥이랑 되게 디테일한 네. 고추기름이 가득해요. 네. 또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짜파게티 먹고 싶네요. 짜장라면. 짜장라면.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디오 초보시네요. 네, 꾸덕한 네. 짜게치가 네. 네. 예. 그리고 윤영 씨는요? 아 저는요. 아 뭐 솔직히 네. 김치 볶음밥이나 네.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추억을 먹고 싶습니다. 아. 그 학생 때 네. 그 짜장라면 있잖아요. 컵 짜장라면인데 네. 그거를 이제 PC방에서는 네. 전자레인지 한 30초 정도 데워줬어요. 그러면 이제 살짝 불어가지고 네. 호록 들어갈 수 있게 네, 주시거든요. 그 추억의 짜장라면 맞습니다. 거기 단무지 탁 올려가서 먹으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일단 또 많은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하나씩 좀 읽어보죠. 네. 아, 또 규만 씨, 곽규만님께서도 뭐니 뭐니 해도 꾸덕꾸덕한 짜장라면이죠. 거기에 반숙 계란 후라이. 반숙이어야 돼요. 맞아요. 네. 이거 비벼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 여기 그냥 김치까지 있으면 그냥 네. 제가 봤을 땐 끝입니다. 네. 자, 또 하나 또 네. 마음에 드시는 거 네. 소개해 주시죠. K123395909님께서 네. 소떡소떡의 떡볶이 맛있어요. 거기에 삼겹살 비빔면까지. 야, 삼겹살 비빔면. 아니, 삼겹살 비빔면을 팔아요? 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 아닐까요? 요새는 파나 봐요. 야, 이거 삼겹살 구워주신다고? 야, PC방에서 삼겹살 구우면 이거 냄새 때문에. 야, 안 먹을 수 없겠다, 근데. 그러니까요. 안 드시고 싶었던 식욕도 생겨날 것 네.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준혜씨. 네, 그, 이인성님께서 네. PC방에서 컵라면 시켰는데 한입 먹으려다가 엎어서 한 입도 못 먹고 아쉬웠던 생각이 나네요. 아, 안 돼. 근데 그거 키보드에 엎으면은. 아이고. 아, 그럼 민폐죠. 아, 진짜 민폐죠. 죄송합니다. 하면서 네. 이제 사과를 네.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죠. 그러게 어쩌다가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네. 그럴 수 있죠. 급한 마음에 또 한 입 먹고 게임하려고 게임에 참가하려고 막 급하게 하다가 엎지를 수 있거든요. 네. 아 맞네요. 예, 예. 그럴 수 있죠. 다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자 어디 보자. 이윤아님 중학생 때 학원 빠지고 PC방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엄마가 들어와서 끌려나간 적이 있어요. 별로 혼나진 않았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컵라면 진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런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윤아님께서는 네. 정말로 PC방을 많이 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딱 PC방이 있다는 거를 아시는 경우면 아, 그렇죠.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 루틴이다. 그쵸?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계셨기 네. 때문에 그 장소로 이제 급습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다른 PC방에 가시지. 저는 저 당시에는 저 때는 오락실. 오락실이 이제 있었어요. 오락실이요? 동전 놓고 아, 네. 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동전 놓고 이제 오락가던 오락실이 한참 유행했을 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원 끝나고 거기에서 300원짜리 500원짜리 컵떡볶이와 피카츄 돈가스를 먹으면서 맞아. 옛날에 500원어치가 진짜 크잖아요. 진짜 길고 큰 컵이었어요. 맞아요. 아, 저는 그걸 먹으면서 이제 오락실에서 이제 동전을 이렇게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에게 아버님에게 끌려갔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아, 그때가 좋았죠. 진짜 500원으로 이만큼 떡볶이 그러니까. 사 먹을 수 있고. 맞아, 맞아. 그때가 지금 제일 큰 행복이었어요. 네. 지금은 붕어빵 두 개에 1,000원이신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요새 저도 잘 안 돌아다녀서 모르겠는데 길거리 떡볶이가 1인분에 한 4,5천 원 하지 네.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야,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1인분이면 300원이면 정말 큰 행복을 살 수 있었는데. 그쵸.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제가 좀 나이가 연식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양수지님께서 네. PC방 비빔라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네. 김치랑 마요네즈를 뿌려주는 곳이 있었는데 정말 네. 감칠맛이 끝내줬어요. 오. 네. 아, 그러니까요. 김치랑 마요네즈. 오, 이거 되게 좀 독특한 방법인 것 같아요. 특이하다. 같은데. 네. 근데 딱 듣는 것만으로도 고소하겠네요. 네. 감칠맛.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죠. 네. 자, 저희는 일단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어, 유모차. 아,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어,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아,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연예대상 올해 DJ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DJ 박명수 씨. 앞으로도 계속 라디오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정도로 라디오를 사랑해야만 DJ가 될 수 있는 겁니다. KBS 라디오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Chipper Radio. 1등 DJ, 1등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 쇼. 채널 고정. Chipper Radio. 그리고 저는 TV에서도 받고 싶어요. 잠시 후 이기광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심쿵 파리.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심쿵 파리. 심장이 쿵하는 가격 심쿵할인에서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널 향한 마음은 빛이 나. 나른한 햇살 너의 목소리 함께한다면 그 모든 순간이 하이라이트. 이기광의 가요광장. 네, 계속해서 PC방 음식에 관련된 사연 조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님, 전 고기 러버라 제육볶음 덮밥에 소세지, 감튀, 그리고 소떡소떡 시켜서 한상 차려서 먹어요. 누가 보면 PC방이 아니라 휴게소인 줄 알만큼요. 와, 진짜 휴게소다. 아, 근데 네. 저도 만약 되게 허기진 상태면은 네. 가서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내가 보고 싶은 영상들 뭐 찾아보고 맞아요. 뭐 이렇게 아, 하면서 네. 진짜 아, 이렇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혼자 PC방 가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분 읽어드리고 싶네요. 네. 똥강아지님. 네. 네, 한때 아들이 제가 해준 라면보다 PC방 라면이 더 맛있다며 PC방에 갔었죠. 아하. 어머니의 라면보다 네. PC방 알바생이 끓여주신 예. 라면이 더 맛있다고. 아, 웬만하면 그러기 쉽지 않은데 이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라면에서는 네. 제일 중요한 게 물 조절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물 양 조절. 그리고 약간 그 뭐랄까요? 슈퍼에서 네. 아 슈퍼에서 라면 팔 때는 너무 옛날이구나. 분식점에서 이제 라면에 그게 비법이 좀 있대요. 뭐 설탕인가? 아, 뭐 식초를 맞아요. 조금 넣으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네, 확실하게 맛이 네. 더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식집에서는 그 펄펄 끓는 물에 네. 라면을 그치. 끓인다고 하더라고요. 화력이 엄청 센 불. 화력이 엄청 센 불에 그리고 맞아. 불향이 입혀지니까 네. 그 더 약간 꼬들꼬들하고 맞아요, 맞아요. 불향도 나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혹시 두 분만의 라면 맛있게 끓여 먹는 팁 있을까요? 저는 근데 살짝 그 뭐지 그 삼겹살을 시키면은 네. 그 파생채? 파생채. 네. 파채가 나오잖아요. 파채 네네, 주시잖아요. 파채, 공짜로. 파채. 예, 예, 예. 그 파채 좀 썰어서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마지막쯤에 넣으시나요? 아니면 라면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죠. 면을 넣고 파채를 넣고. 네. 그리고 이제 계란 하나 풀어서 먹으면은 파향이 약간 입혀지는 그쵸,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오. 그리고 준혜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리를 잘 못 해서 네, 그냥 네. 라면을 끓이고요. 꼬들꼬들하게 최대한 끓이고. 아. 그리고 저는 그 매운 김치 있잖아요. 아, 매운 김치. 네, 엄청 매운 김치. 아, 잘 드세요? 실댄 김치. 네네. 네, 그거랑 같이 먹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면을 좀 최대한 꼬들꼬들하게 끓일 수 있는 팁 하나 좀 알려주자면. 꼬들꼬들하게 끓일 수 있는 팁이요? 네네네. 일단은 저는 한
3분 50초 정도 끓이면 딱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타이머를 제 켜놓고 끓이세요? 제가 너무 요리에 대한 센스가 없어서 아~ 그거를 안 재면은 눈대중으로 저는 뭐가 안 돼요. 제가. 아, 그래서 그냥 진짜 그 레시피대로 딱딱 하시는 네. 타입이시구나. 그리고 끓이면서 이제 이렇게 한 젓갈씩 이렇게 길게 이렇게 뭐 깊게 이렇게 퍼가지고 네, 좀 바람 좀 통하게 바람 좀 네. 바람 통하게 해주고 아 네. 정확하게 네. 정말 약간 요리보처럼 네. 네. 정확하게 레시피대로 네. 진짜 이 전문가들이 많은 약간 맞습니다. 경험을 네. 하시면서 네. 이제 적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감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일 네. 맛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개 더 소개를 해보죠. 네. 네. 6437님 네. 네 PC방 음식은 아니지만 음료가 생각나요. 음료 좋죠. 어? 음료. 일명 박사라고 박하X랑 네. 사이다 섞은 음료인데 PC방에서 게임하다가 한 모금 마시면 완전 시원하고 각성되는 느낌이에요. 각성이 필요한가요? 네 햇띠나 햇띠나 아이콘 분들도 드셔본 적 있나요? 전 PC방에서 먹고 꽂혀서 집에서 몇 번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에이? 와 대박이다. 근데 이분은 좀 나이가 좀 연륜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게요. 박사? 네. 박하땡이랑 사이다 아. 조합은 저도 처음 보는데 누가 보면 약간 밤샘 공부하시는 예, 예. 아니 왜냐면 이게 이 박하땡이 이게 네. 어쨌든 그 뭐라고 하죠? 카페인이 좀 그쵸, 고카페인이면서 네. 많이 드시면 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 네. 근데 이제 이 각성됐다는 느낌이 아 이 PC방 게임 너무 열중하다 보면 막 눈도 네. 침침한 것 같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게임에 네, 집중이 네. 안 될 때 이제 박사주 아 네. 주까지는 아니구나 박사를 딱 한 모금 딱 하시면 네. 이제 갑자기 또 게임에 네. 근데 집중이 굳이 되는 PC방에서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졸리면은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분은 게임에 진심입니다. 맞아요. 또 그 안에 사람들과 약속이 그쵸. 있잖아요. 또 물이 아. 있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 약속이 있죠. 예, 그렇죠. 네. 또 6384님이 집에 방 하나가 PC방이에요. 오. 메뉴판도 있어서 남편한테 스페셜 떡볶이 주문하면 만들어주는데 돈도 안 받아요. 우와. 와, 5천 원? 네? 돈도 받아요. 아, 돈도 받아요. 안 받는다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5천 원이면 끓여드릴만 하다. 아, 네. 그쵸. 어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집에 이렇게 그러게요. PC방 있고 메뉴판도 네. 있고 이러면 근데 진짜 현모양처시네요. 오. 네. 아 남편분이 이제 끓여주신대요. 아 남편한테 네, 반대. 아 근데 남편한테 스페셜 아 남편한테니까 아 제가 또 난독증이 네. 조금 있었나 봅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부부 사이이시네요. 알콩달콩 하시네요. 네, 또 하나 또 읽어드리자면요. 네, 5054님께서 네. 제가 가는 PC방에는 옛날 도시락이 있어요. 그게 옛날 햄, 멸치, 아. 볶음김치, 이거 계란 맛있죠. 맛있는 건 다 들어있거든요. 옛날 도시락은 또 흔들어서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맞아요. 흔들어서 먹으면 꿀맛 탱탱구리. 와.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흔들어서. 이거 혹시 이거 흔들어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몇 년생이세요? 전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아, 없어요. 근데 요새는 그 배달 음식이 잘돼 있어가지고. 아. 옛날에, 그런 것도 네네네, 오잖아요. 추억의 도시락이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 무슨 도시락을 파는 곳인데. 아. 네.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네네. 이제 저는 항상 기본을 먹습니다. 기본. 아. 추억의 도시락. 아. 네. 혹시 추억이 없잖아. 미안한데. 그냥. 넌 추억이 없잖아. 근데 기본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베이직한 거. 네, 베이직한 게. 혹시 그 분홍 소세지가 들어가나요? 아, 그거 아, 들어갔죠. 아하. 네. 저 이틀 전에 먹었습니다. 아하. 네, 라이브로. 그 집 참 잘하는 집이에요. 네, 다른 메뉴는 거기에 막 뭐가 추가돼요. 예, 예. 불갈비 막 뭐 아, 이런 게 추가되는데. 안 돼, 안 돼. No, no. Too much. 그건 추억의 도시락이 네. 아니야. 맞습니다. 아. 아우, 좋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와우. 다이어트. 네. 필요하죠. 예, 제가 요즘 또 관리한다고 네. 많이 좀 가려 먹고 있습니다. 두 분은 지금 관리 시즌이세요, 아니면 비 시즌이세요? 저희도 이제 뭐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네네. 정확하게 뭐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 네, 그래서 아 옛날에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네. 이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아하, 그렇죠. 네, 어제부터 했습니다. 어, 네. 어제부터 시작하셨고 또 준혜 네. 씨는요? 저도 조금씩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맞아요. 네, 운동으로 좀 살을 빼야지 좀 건강하게 빠진다. 맞습니다. 또는 뭐 요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중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저는 운동량을 좀 많이 늘렸고. 맞습니다. 그리고 밤에 배고파도 조금 참는 정도. 아하, 네. 아주 잘하고 계신데요. 네. 어 이거 좀 독특합니다. 준혜 네. 씨 네. 예전에 위스키 다이어트를 했다고 이게 아, 이게 네. 무슨 다이어트죠? 아이고 이게요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데 아하. 이때도 이제 완전 운동에 꽂혀가지고 네. 운동을 진짜 지겹도록 질릴 정도로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애주가라서 네. 밤에 이제 식단은 밥을 한 반 공기만 먹고 어허? 밤에 이제 아몬드 아니면 닭가슴살이랑 위스키를 많이 마셨었어요. 아~ 네. 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네네네. 내가 좋아하는 위스키와 이건 포기 못한다. 아, 위스키와 그리고 이제 그래도 단백질 음식이 네네네. 닭가슴살 또는 아몬드를 네 그렇게 먹으면은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정말 붓기가 쫙 빠져 있고 아, 그래요? 오히려 더 이뻐져요. 아 그래요? 진짜로 네 오. 수분이 날라가 있어서 아, 하긴 되게 이게 딱 이뻐져 아, 있어요. 스킨이 이렇게 조금 딱 붙는 느낌인가? 아, 이게 뭐 과학적인 증거가 있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네.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 술 자체로는 이게 크게 칼로리가 안 되는구나. 아. 안주가 진짜 살이 찌는 거지. 준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네. 아 근데 저는 7kg를 뺐습니다. 아 네. 그럼 위스키 다이어트요? 네네. 아. 오 이건 대박인데. 네. 야, 네. 안주가 위험한 거예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준희 씨 방법 한 네. 번쯤은 해봐도 네, 괜찮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본인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듣기로는 또 송윤영 씨가 개발한 다이어트 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너튜브에서도 소개했던 오해 마세요. 닭치고. 아, 닭치고란 네. 메뉴인데,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네. 아 당연히 욕은 아니고요. 네네. 닭이 아니고. 닭입니다. 닭. 예, 치킨이죠, 네. 치킨. 네, 리을 네. 기억입니다. 네. 네. 이게 이름에서 보시면 살짝 유추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일단 치킨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닭가슴살이죠. 어허. 그리고 치즈, 고구마가 들어갑니다. 오. 치즈, 고구마. 네, 그래서 재밌게 지어보려고 닭치고라고 네. 네, 지었는데, 네. 이제 저도 한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금 보시면 좀 말라있지만, 네네네. 운동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욕심에 닭가슴살을 이만큼 사놨는데 아 이게 먹기가 너무 힘든 그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와 이게 이걸 다 어떻게 먹어치우지 버릴 순 없는데 하다가 네? 아 이거를 좀 요리로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만든 게 닭치고라는 네? 메뉴입니다. 네. 이 닭치고 치즈랑 고구마. 네. 어떻게 조금 만드는 건지 간략하게 좀 네. 레시피를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요 닭가슴살을 다져가지고요. 네. 거기 안에 이제 고구마하고 치즈 경단을 만들어서 이제 감싸서 이제 살짝 치즈볼 같이 아. 네,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주면은 오. 너무 맛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치즈볼 느낌의 이런 볼이 됩니다. 치킨볼이 됩니다. 오, 대박이다. 네, 정말 맛있어요. 이거. 그러면 약간 에어프라이어도 구우니까 네. 또 약간 기름기도 좀 더 빠지고 담백해지고 네. 오 이거 괜찮은데요? 네. 또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나 닭가슴살은 워낙에 또 유명한 맞습니다. 다이어트 음식이기 때문에 네. 근데 치즈가 좀 모순 아닌가요? 아 근데 치즈를 이만큼 넣지 않아요? 치즈를 예. 이만큼 넣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 네.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 네. 치즈가 네. 조금 지방이 네. 많기 때문에 이게 맛있을 수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맞아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네. 맛있게 다이어트를 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기발한 메뉴를 개발하신 것 같고요. 혹시 네. 닭치고 준혜 씨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거는 해준 적이 없어요. 네. 다음에 한번 네. 해주면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준혜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간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아,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닭가슴살이랑 치즈랑 고구마 이외에는 따로 간을 하는 게 없는 거죠. 아니 뭐 후추 약간 하고요. 후추 조금. 네, 꿀 약간 하고. 꿀. 네, 플레인 요거트 약간 하고 들어가는 게 있긴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안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잘못하다가 이제 맛있는 음식이 되어버리는데 그걸 조금 유의해서 맛있더라고요. 네. 네. 음식을 하나 더 제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멤버들이 막 그러면 요리를 워낙 잘하시니까 윤영 씨가 아닙니다. 아 이 음식 해줘 형, 뭐 이거 해줘, 막 네. 저거 해줘 이렇게 좀 욕을 할 것 같은데 그럴 있어요. 때마다 조금 해주시는 편이세요? 네, 또 그런 메뉴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 준혜가 계속 말했다시피. 아브라소바라고 제가 너구땡으로 만든 네. 그 아브라소바 비슷하게 만든 라면이 있어요. 제가 개발한 라면인데 그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네. 너구땡소바라고? 네. 너구땡소바. 네. 아 이건 말해도 되겠다. 너부리소바예요. 아 너부리소바? 네. 아 이거 약간 맛있어요. 구미가 당기는데요. 네. 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닭가슴살을 이용한 다이어트 음식 레시피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미와 감자의 치킨. 치킨.
해주세요 아줌마. 고도 비만 치킨 꽉찬 치킨 말 같은 건너 아줌마. 구이는 나에게는 비교 가슴도 비교 다리 웰돈으로 아줌마. 엣지급 물티슈 콜란 서비스 할인 카드 해줘. 어저께도 거기 시켰는데 쿠폰 두 개 감사하죠. 콜란 다이어트 중이니까 다이어트 콜라. 영동튀김도 몇 개 돼요? 원 플러스 원 곱빼기 더 돼요? 옆 테이블 남는 거 싸가도 돼요? 이거 다 타 매장 쿠폰 계산 되죠? Don't you say I'm good, yeah. 근데 네 옷에 묻어있던 양념 1,000원 더 비싸서 양념을 못 사준 내 탓. 이 약 물고서 나도 성공을 했다. 붉은 빛깔 그녀 입술 같아서 쿠킹 오일도 다 핥아먹어. 날 떠난 이혼 지독한 가난이라서 양념 밖에는 나나 먹어. 후라이드 좋아한다고 말해야 했지. 어떤 날엔 화내야 했지. 오빠 같은 옷 어딨다고 양념을 사줘. 못하면 후라이드 우리가 매일 먹고 또 먹던 후라이드. 근데 오빠 나 좀 속물인가봐. 양념이라면 눈이 돌아갔지. 양념이 오빠의 피가 터. 지금은 후라이즈밖에 못 삼켜. 난 양념 튀김이 더 좋아. 양념을 먹어봐 넌 건강해지고. 양념을 먹어봐 넌 머리 좋아져. 양념을 먹어봐 넌 웃을 수 있고. 양념을 먹어봐 넌 시험 합격해. 후라이드 먹어봐 후라이드 맛이 나. 후라이드 먹으니까 후라이드 맛이지. 후라이드 맛이다 후라이드 맛이다.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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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기광의 가요광장 아이콘 송윤형, 구준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광 가족들의 닭가슴살 다이어트 레시피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윤형 씨가 놀랐어요. 예, 지금 놀랐는데 8647님께서 닭가슴살 갈기갈기 찢은 다음 으깬 두부랑 이것 좀 의외인데 마요네즈랑 마요네즈 이거 빼야 돼요. 그리고 후추 약간이랑 섞어서 유부에 넣으면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이 돼요. 짱맛탱. 유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만들어서 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전 마요네즈는 안 넣거든요. 마요네즈 뭐든지 하나씩 추가되면 더 맛있어요. 그렇죠. 마요네즈가 넣으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빼면은 조금 비어있는 맛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쵸. 저는 이분에게 마요네즈 요새 2분의 1칼로리 마요네즈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넣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준혜 씨도 하나 마음에 드는 사연 있으면. 1782님께서 치킨이 너무너무 먹고 싶을 때 닭가슴살 깍둑 모양으로 썰어서 우유 플러스 후추 플러스 청주에 담궈두고 비린내 잡은 다음에 라이스 페이퍼에 감싸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야. 마트에 파는 양념치킨 소스 사다가 발라서 한 번 더 구우면 다이어트용은 아니지만 그냥 간식으로도 최고. 아니 근데 양념치킨 소스 사다가 발라서 구우실 거면은 치킨을 사서 먹는 게 요즘 많거든요. 모순이 있어요. 그래도 튀김가루가 안 묻어 있으니까. 튀겨지지 않았고 기름은 안 먹으니까 이게 훨씬 더 다이어트 식입니다. 진짜 다이어트를 오래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맛있게 먹되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그냥 그 파는 그 구운 치킨 있잖아요. 그거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쵸.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저도 정말 한 번씩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을 때 구운 치킨 그 유명한 거 있죠.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양념을 좀 덜어내고 이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나 스스로에게 그래 기광 이 정도는 그렇죠. 상이야. 이 정도면 이러면서, 노력한 거다. 노력한 튀긴 거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손승희님 닭가슴살 플러스 달걀물 플러스 통밀빵가루 하면 돈가스 느낌이라 맛있어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튀긴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면 그냥 돈가스를 사 먹는 게. 닭가슴살 달걀물 통밀빵가루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빵가루가 그냥 빵가루보다는 통밀빵가루로 튀겨서 그리고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치킨도 그냥 뭐 다른 부위보다는 닭가슴살 지방이 적은 부위로
그렇습니다. 아,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냥 네. 돈가스 먹는 거보다 네. 치킨 돈가스 먹는 거보다는 낫겠죠. 낫다. 아, 저도 네. 그 이거는 번외적인 얘기인데 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네네. 이게 근데 아, 뭐를 시켜 먹고 싶은데 네네. 좀 살찌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닭꼬치만 다섯 개 먹었습니다. 아, 네? 닭꼬치 시켜서. 살쪄요. 아 근데 오히려 그게 나아요. 왜냐 튀기지 않았겠죠. 예. 양념만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아주 좋은 판단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작이 반? 맞아. 반으로 시작해. 하프 스터디. 반응을 안 보고 빨리 말하는 하프 스터디. 반쪽을 안 보고 몸기여 빨리 말하는 몸기여 하프 스터디로 시작해. 몸기여 몸이 기억하면 무서운 건데. 몸기여 학습법 하프 스터디. 차승원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 관절에 무리인 건 아시죠? 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관절 88 국내 최초 관절 기능성 식약처 인정. 관절 88만의 독보적 자신감 시스팡 관절 88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런 썬팅 들어봤어 ABS 자외선 열 차단은 기본 ABS 유리처럼 투명한 시야 ABS 패셔너블한 컬러 ABS 자동차 썬팅은 뭐다 ABS 다시 물어도 뭐다 ABS 첨단 나노 광학 기술 이비오스 썬팅 ABS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거짓말 안마의자 중형 SUV의 대명사 QM6 누구라도 만족하도록 디젤, 가솔린, LPG도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핸들링에 정숙성과 편안함까지 흩날리는 꽃잎이 설레는 봄 QM6와 떠나볼까요? 함께 봄타기 딱 좋은 QM6입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 첨단 전자제조 산업의 미래를 선보일 스마트 SMTN PCB 어셈블리 전시회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전장제조의 기술 향연이 될 본 전시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한화 정밀기계와 함께합니다. 02-6285-9131 음악과 유쾌한 에너지가 급속 충전되는 낮 12시엔 KBS 쿨 FM 이기광의 가요광장. 네, 아,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헤어질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아, 음식에 너무 집중한 한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한 시간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네네. 뭐 라디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선배님하고 그냥 음식 얘기 재밌게 하는 그런 담소 같은 느낌이라서 예.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나왔는데 네. 네. 선배님께서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아, 마음 놓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마음대로 네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기회 된다면 또 네 불러주신다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진짜 저희가 또 와주시면 너무 좋죠. 진짜로 이건 진짜예요. 네, 아, 네, 네, 네. 제 눈 바라봐 주세요. 네, 진짜입니다. 네. 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콘 아까 뭐 네, 곧 만나볼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네.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 일단은 저희가 팬분들에게 네. 너무 죄송스러워요. 항상 왜요, 조금만 왜요? 기다려주세요. 예. 나옵니다 하고 안 나오니까 네네. 희망 고문 시키는 것 같아서 아하. 하지만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이건 정말이라는 아, 정말이요. 얘기죠. 예. 오. 야,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아, 뭐,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혹시 이것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반기, 하반기? 아, 그거는 좀 아,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예, 매니저님 머리 긁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예. 예. 그 알겠습니다. 네. 자. 아이콘 앨범 나오면 꼭 가요 광장에서 다시 한번 만날 아, 수 있었으면 당연하죠.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네. 네. 그러면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23일 이기광의 가요광장 아, 끝곡은 아이콘의 너란 바람 따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여러분 모두에게 기광 막힌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내일 봬요. 안녕. 다 배치
지조명사 마을인 추억들 말 빛을 밝혀준다 구름길 따라가다 저편 넘어 어디 그때에 우리가 있을까 시간을 돌릴 수도 다시 널 잡을 수도 없다는 마음 먹고 너와 나에 대한 그 모든 걸 그 자리에 다 버리고 왔어 말하지 못한 아까운 감정 표현 다 못한 내 모든 말도 이젠 다 안녕 이젠 다 안녕 이젠 아직도 내 맘에 없어 불순은 없다는 생각에 미쳐 잠시 동안 붙잡아 모든 걸 잊고 살아가기 꿈에서라도 눈물 흘리지 시작하세요. 장앤피부 듀얼케어 앰프로포 H1